전도방송. 예예. 그 보입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 오늘 얘기 좀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회장님이 이걸 하셔야 돼요. 그 뭐. 지금 고역제가 참전자보다 인원이 더 많거든. 예를 들어서요. 예예. 현재 이문희 가입자가. 그런데 고역단체도 이번에 나가보니까 그 김성웅이 하는 말은 맞는데 그게 맞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긴 해요. 그게 이제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실제로 우리나라가 시의문화거든요. 지금 어느 단체든지 시위를 안 하면 아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뭐 고속도로를 점령 안 해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우리가 어제 몽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임에서. KBS에서 우리가 시청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시청률을 내고 있는데 월남에 대해서 일어나고는 방송 일체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럼 이걸 방송에 가서 왜 이런 건 안 하는지 건의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주 그 생정적으로도 아주 쉬운 것부터 키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이걸 해야 되고 그러고 이 제일 이제 그 김성웅 회장이 뭐 돈을 받아가지고 그건 나중에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고입제가 이제 40도 50도 죽었다는 걸 이걸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놀래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되고 그 방송을 찾아가야 되고 또 회장님 하실 일이 뭐냐면요 저기 참전 단체나 고입제 단체 이 우두머리를 불러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야 돼요. 누구? 그 고위단체 그 저 위에 그 회장들을 불러가지고 말입니다. 예예. 그 지금까지 당신들 저기 이 공급단체를 운영하면서 고위제가 그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한 몇십 년 전에 그 어느 교수가 나와서 방송을 할 때 뭐냐면 월남 갔던 사람들이 유교보다 더 빨리 죽는다. 예예. 왜 이리 빨리 죽는 이런 방송을 했었다고 당시에요. 예예. 그래서 이걸 그 고입제나 참전 단체들이 이걸 활동을 못 하니까 사단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단체보다 더 못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저기 박종길 의원님도 그런 얘기, 저기 그 뭐 방송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입제나 참전 단체 우리 일을 너무 못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 못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쉬운 걸 제일 중요한 뭐냐 KBS 방송국에 담 얼마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하면 이게 방송에 신문이 날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신문사를 또 찾아가야 돼요 왜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인데 이런 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가 되었냐 왜 그러냐 이런 근인에 있다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이게 이제 회장님은 지금 순리적으로 편하게 하시는데 네. 그걸 편하게 하면서도 국민들한테 지향을 안 받고 예예. 이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예. 지금 뭐 월남전 참전자회가 정상화가 제일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가 정상화가 돼야 그 다음에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난 뒤에 고엽제 전후회도 정상화를 시켜야 되고 정상화가 됐다면 그 고엽제 전후회하고 힘을 합쳐서 같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 행동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각 기관도 이렇게 하고 해서 면스컴을 많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일단 우리 전우들이 일단 뭉쳐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다 분산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여러 소리를 내니까 한 목소리를 내야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금 뭐 누가 누구를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떤 게 말은 맞는 말인지 국민들도 헷갈릴 거라고. 지금은. 그래서 예, 그래서 하나로 일단 통일되는 우리 전우들이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먼저 급하고요. 그 하나 된 뒤에 액션을 취하는 거고 고속도로도 나가고 뭐 KBS도 전가하고 뭐 광화문에도 나 알리면 돼요. 가서 데모만 하고 또 집회만 하고 뭐 광화문에 집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공식적인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은 공법 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이제 비공식 단체들이 이게 막 여기 중구 남방으로 해서는 우리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법 단체 안 하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공법 단체 한 명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게 순리대로 해야 될까? 일단 공법 단체가 정상화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정상화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먼저 급하고 정상화가 되고 난 후에는 지금 내년 4월 달이 총선이기 때문에 4월 전에 이제 우리가 빨리 정상화시켜서 빨리 액션들을 취해야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월 총선까지는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우리 저 고엽제라든지 같이 전부 통합해가지고 이제 저기 대선까지는 같이 가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시끄러워야 돼요? 그리고 그 박정길 그 방송인이 말 맞다나 나이가 지금 말이야 80대 되는 사람도 있고 살아봐야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이 모임에 가보면 한 5년 지나고 나면 살아남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5만 명이 좀 날라갈까 모르겠어요. 거의 아닌데, 없을 이제 겁니다. 50년 동안 오합 지졸들이 제대로 여기 누가 지금처럼 여기 리더가 없었잖아요. 근데 제대로 이거에 대한 리더도 없었고, 또 이제 브라운 각서나 프레이저 보고가 발표된 적도 작년, 재작년부터 발표됐지,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우리가 같은 수준이 있는지 근거도 없었고, 지금 때가 온 거예요. 때가 왔는데, 지금 저 월참이 이렇게 정상화 안 됐으니까 정상화 먼저 시켜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지, 그게 갑자기 됩니까? 그리고, 저기, 고엽제가 지금 쟤는 저도 고엽제도 다 받았지만은, 고엽제에 가서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엽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종길 TV가 그 고엽제 이사거든요. 그러니까 박종길 TV는 고엽제에 대해서만 좀 깊이 이렇게 파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고엽제를 파는 것보다 고엽제를 보호하는 쪽에 비리를 감추는 쪽에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고엽제 비리를 확 파헤쳐가지고 고엽제를 정상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사람이고, 나는 월참에 지금 이제 비리를 앞장서 저기 리더를 제대로 뽑아가지고 저기 선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상화 시키는데 앞장서야 될 사람이고, 양쪽 역할 분담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고엽제 쪽에는 아무도 지금 저기 관심이 없잖아요. 고엽제 쪽에 제발 좀 박종길 전우가 고엽제를 좀 파헤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난 좋겠어요. 오늘은 조금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제는 약간 파헤쳐야지, 그렇게 조금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고엽제 전문가죠. 고엽제 이사까지 했으면 그 내부 비잘알거 아닙니까? 그 폭로를 해야지. 폭로 안 하고 자꾸 숨기고 말이야. 자꾸 월참에만 관심 가지고 있는데, 왜 월참에 관심 가지? 그 사람은 월참에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고엽제에 관심을 갖는 게 정상이지. 그 자기네들이 능력 없다고 서로 인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 없다고 인정하면은 물러 서든지 하지 말든지. 박종길 전화번호가 뭐니까 전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박종일 전화번호야, 뭐, 제가 남이 가르칠 수도 있지만은, 예. 왜냐면 지금 나는 회장님이 얘기하듯이 그 양반하고 요즘 나 사이도 친한 사이고 하지만은, 건의를 난 하려고. 업무적인 면에서는 나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도 많이 까요, 박종일 씨. 아이고. 하나 예를 들어서 대구의 보훈병원을 가면요, 고엽제 회장의 그 병원을 가면 그 병원장이 나옵니다. 근데 참전 단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마치 그러니까 본체가 쓰여져 있어요. 고엽제는 옛날부터 그 체계가 재편되고 여기 예예, 그렇게 돼 있어요. 전통이 있는 데인데, 예. 그저 대가리들이 저 부정부패를 해가 몇천억씩 해먹었잖아요. 예. 그 엄청 크게 해쳐먹고 말이에요. 그저 고엽제 전우들한테는 돌려주지 않고 지들끼리만 맨 놈이서 해쳐먹었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가지고 저기 돌려주도록 압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고엽제 전우에는 누가 그 앞장서서 그 비리를 파헤치고 그 저기 적폐 청산을 하는, 우리 월참 전후에는 그래도 안영진이라는 사람이 적폐 청산에 앞장서 가지고 큰 일을 치렀는데, 월참 저기 고엽제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 가지고 고엽제를 개혁시켜야 된다고. 근데 개혁시킨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회장님이 저기 이렇게 위에 장교분들을 좀 많이 어떻게 모셔가지고 이래 하는 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장교가 문제가 아니고, 안영진 씨 같은 사람 장교 아니라도 잘하잖아요. 의욕이 그래도 있고, 자기 관심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지, 장교, 장군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국회에서 보는 이미지가 좀 달라지거든,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 내가 전에 대구, 경북에 그 전우이라는 장군님이 있었는데, 그분을 대구 시, 그, 앉히려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밑에 사람 놔주질 않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못했어요. 장군들이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뒤에서 지원이라도 해주고 해야지. 뭐 장군들이 이걸 나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 그, 저기, 나이도 많고, 박종길, 예, 장군쯤 되면 나이도 많고 지금 늙어서 맞지? 나서기도 안 돼요. 박종길, 그, TV, 그, 방송이라고 좀, 의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보니까. 아니, 하여튼, 내가 지금 그 뭐 얘기했듯이 그렇게, 고엽제부터 좀 바꾸라. 안 바꾸고, 근데 자꾸 방송하면 뭐 하느냐고. 그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우들이 박정길 씨한테 그 고엽제 좀 파헤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엽제는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전에, 고엽제가 우리 월참보다 더 많다며요.
예, 회원 많아요. 가입한 사람은 더 많을 거고, 예, 많아요. 대상자는 월참이 더 많을 건데, 예. 예, 고엽제는 저기 회원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월참은 지금 회원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지금까지. 뭐, 빨리 근데 들어올까봐 이 새끼들이 막 걱정하고 막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맨 놈에서 쫄쫄쫄쫄 이렇게 아주 좀생이들이만 모여가지고 있어서, 저기 월참도 이번에 정상화를 시키면은 계획을 해야 돼요, 이놈들. 자기네들 안 하지 뭐. 자기네들 그렇게 부정하고 그런 걸안 하죠. 그러니까 참전자들은 그래도 민주주의를 좀 하고 있고 고엽제는 아직 독재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독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예, 안 되네. 거기서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참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전부 다.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으니까, 예. 같이 협조만 잘 해주시고, 지원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무슨 조그마한 그뭐꼭 고속도로 점증 안 하더라도 저기 촛불 시위듯이 시민들이 봐서 거부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 하면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다 대비해서 올라오는데 이러면 그다 동참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그것도, 예, 잘 예, 계획을 해가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을 받아가면서 해야지. 그 전우들한테 돈 받아가면서 하는 그것도 참 잘못됐다고.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공법단체니까 자금으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예, 그렇죠. 차 대절도 다그돈 저기 지원을 해주고. 근데 지금은 참 우리 전우들이 월참 그 나가는 건 전부 다돈 걷어가지고 나가잖아요. 월참에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뭐 각자 그러니까 주는 월참에 돈은 정식으로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월참 정식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예? 아주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는 아무런 그 죄가 되지 않아요. 좌파 우파를 말이야, 그현 정부를 지지하거나 이랬을 때 그게 정치적으로 행동했을 때그 법적으로 걸리지. 우리의 의사를 여기 발표하는데 무슨 법적으로 걸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법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금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행사 자금을, 그래가지고 하나 된 목소리로 단체가 해야지. 이미 유사단체, 임의단체 말이지, 뭐 택도 없는 단체들이 어디서 가짜 된 차들이 나타, 법적으로 보장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광화문 가자, 뭐 하자 해가지고, 무슨 김제기 복권시키자 이렇게 나가면은, 그거는 정치적인, 김제기 복권시키자면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런, 좌파적인 행동이나 하고 말해도 또, 무슨, 뭐, 우파적인 행동이라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나가야지. 그런데 시간이 참 촉박한데 오늘 그 박종길 시간이 촉박하지 국회의장과 않습니다. 뭐, 지금 4월 국회의장 달 여유가 있어요. 지금 저 11월 달 중에 월차비 정상화만 되면은 시간은 여유, 뭐, 내년 4월 달까지 짧은 기간 동안 단기간에 아주 큰 효과를 낼수 있는 액션을 우리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해야지. 지금 뭐 50년 동안 뭐 개뿔도 안한 놈들이 말해 갑자기 와가지고 급하다 하면 또 죽을 때 내일 모레 죽겠다 뭐 숨을 칼딱칼딱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에 뭐 고속도로 들어놓을 겁니까? 아니, 모든 걸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해야지. 공법단체가 형성되기 전에는 그게 오히려 더 심했어요. 근데 공법단체 되고부터 이게 정부에서 돈을 받아먹고 그걸 자기네들 입을 막고 있으니까 일반들이 그냥 완전히 더 아니, 그 돈을 받아 공격적이 묻다 됐죠. 해서 저기 뭐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또 돈을 받아 묻다 해가 저뭐여뭐 여당에서 받아 먹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부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 아, 법에 그러니까 의해서. 정부에서 밖에 자기네들은 그 그렇게 또 옛날에 고엽제가 받으니까. 고엽제가 박근혜 뭐 정권 때뭐 이런 때 동원돼 가지고 나가서 그게 문제지. 지금도 이제 우리 전우들 뭐 무슨 뭐 문재인 정권에서 나와라 그러면 그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집회지. 지금 문재인이 나오라 할 일도 없을 거고 그 사람들은. 근데 아, 나오라 하고 싶겠지. 저기, 돈, 뭐, 뭐야, 회장하고 뭐, 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옛날에는 그게 통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오늘 박종길 그 TV에 맞다 이걸 알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오늘 그 얘기해야 돼요. 지금 뭐 타 나라의 우방국들이 그 참전 순항 받는 거 우리나라 너무 적고 이런 걸 국회라든지 이런 걸 알려야 되는데 그냥 진술 달라는 것보다도 이걸 많이 알려줘서 그 고엽제 전후회에서 앞장서서 하라고 그래요. 왜 고엽제 전후회는 깜짝도 안 하고 깜짝 안 하고 가만히 자빠져 있고 숨어 있는데, 왜 월참에 지금 월참에는 내가
좀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엽제 재논회나 좀 제대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번 내가 그이 네.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엽제 재논회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있고 말이야. 도둑놈들이 전부 밥도 헤쳐먹고 말이야.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앉아 있고 말이야. 예, 맞습니다. 바뀐 놈들이나 안 바뀐 놈들이나 똑같은 놈들이 앉아 있으니 저것들을 개혁을 해야지. 누가 뭐야, 안영준 같은 사람이 월참에, 여기 고참에는 없는 건가요, 이 새끼들 말이야. 제대로 임자를, 우리 안영준 씨가 고엽제 저기 전후에 들어가가지고 확좀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 네. 그 저기 그런, 그 사람 그런 혁명가 출신 같으니까 그런 혁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사람이 고엽제 전후에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고엽제 그뭐 나오는 그 수당이 그런 게 많으니까 그거 먹고 앉아가지고서 안 그러니까 하는 게 이놈들이 뭐 좋겠어요. 전부 다뭐 아주 그놈들은 뭐 양반 행세 다 하고 말이야. 더러운 놈들이 더러운 짓다 해놓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었죠. 고엽제 전에 박근혜 했을 때는요, 국회의원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말이지. 예. 거기 박근혜 항의하다. 백도 있고 말이야. 그 완전히 독재 집단 예. 아니야. 그 때리 부실라다가는 말이야. 막 난리치고 지랄하고. 항의하다 죽을 뻔뻔거렸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법도 없는 놈들이 그놈들. 저도 고엽제인데요. 내가 한 번에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고엽제라는 그, 저기, 국가유공자의 고엽제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걸 내가 건의를 했었어요. 고치에다가. 그 당시에 이게 안 그래도 고엽제라 그러면 지금 뭐 결혼도 안 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사이가 나쁜데 왜 상담실에서 여기, 저기, 정에다가 고엽제를 해놨느냐 내가 물었어요. 고엽청에다가요. 물으니까 좋습니다. 고엽제 단체에서 할애해서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엽제 판정만 받으면은 고엽제 단체는 무조건 회원으로 바로 내가. 회원증을 아니, 보내주잖아. 그 돈도 안 받. 국가유공자에 대해 보면 고엽제라고 안써 있습니까? 그 고엽제 후유증은 고엽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 유공자. 그게 고엽제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 고엽제는. 고엽제 하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걸 번호를 넣어도 되는데 왜 고엽제를 넣었느냐 내가 항의를 했어요. 저기에 보고서에다가 아, 그거야, 넣을 수 있는 거지, 뭐. 증명에다가 그 보기 싫잖아. 예를 들어서 고엽제로 돼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결혼하면 그뭐 2세도 뭐 피해가 간다 불구가 된다 이런 얘기 나고 결혼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렇지. 왜 증명에다가 그냥 그냥 유공자라 하든지 그 하면 될 텐데 거기다가 고엽제를 넣어놨느냐 이게 내가 그 고엽제를 왜그 증명서 왜 보여줘요? 안 보여주면 되지. 그래 안 보이시면 되는데 내가 본체에다 그걸 왜 만들 때 그렇게 그걸 했냐 내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 고엽제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이상은 만들 수밖에 아니 없지. 그러니까 그 본체에서 한 얘기가 고엽제 단체에서 그걸 넣어달라 해서 넣어줬다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고 고엽제라는 걸 그때가 고엽제 단체 법에 의해서 그다음 넣어달라 그러지. 그냥 뭐 아니죠. 무조건 넣어달라는 본체 게 아니지, 그거는 뭐. 넣어도 안 넣어도 되는 거죠. 그냥 고엽제는 별도로 번호를 넣었어도 그걸 할수 있는 거 얼마 할수 있는데 거기다 아니, 바로 다른, 집주지 고엽제를 아니, 해놔버리니까 그, 누가 보면 아니, 고엽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고, 그건 아니 본 단체 예를 이야기할 들어서 내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거예요. 그래 내 그걸 건의라니까 고엽단체 했다더라고. 그래서 고엽제가 그 마치 그 당시에는 위상을 엄청히 누렸어요. 굉장히 지금은 이제 뭐 절대 지금도 말이지, 걔들은 지금 속상하게 앉아가지고, 지금 아주 누릴 거다 누리고, 지금 아주 조용하게 좀, 너 떠들어라, 우리는 묶고 논다. 잘 논다, 잘 놀게, 이라고 있잖아요. 그건 누가 계획시킬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계획시킬 때야? 그 고엽단체 가보셨어요, 전에요? 앞산에 그 있었을 때 갔다 온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놀릴 정도로 하고 있다더라고요. 어떻게 한대? 난안그 가봐서 몰라. 양쪽에 뭐 군복을 입고 말이 탁 서가지고 뭐 들어가면 기가 팍 죽을 정도로 해가 있었다더라고,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면요, 기가 네. 죽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해요. 그렇게 뭐 사무하고만. 예, 확, 완전히 뭐, 그, 저기, 미방인 회장이 그, 가가지고, 가니까 완전히 기가지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한 사람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가니까, 양쪽에 군대식으로다가, 그, 군복을 입고 서 있고, 이래 하는데, 위압감을 엄청 준다는 서초동에. 거예요. 아니,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 옮겼다는 것인데, 전에 이제, 그래, 사람들이 고엽제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말을 못했어요. 막 그냥 두들 뭐, 팬다며. 예, 두드려 펼 정도야. 막 죽이, 뭐, 그 전라도 병원 와서 막 죽이놨다, 보면 보니까. 그 불평을 하면. 그 겁이 나가지고 일절 말을 못했어요. 내가 옛날에는 그래서 그 전화를 몇번 하니까 아주 포악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악하게 하게.
예, 그래서 내가 그 보건병원에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그한 사람이 고급진에 대해서 항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삼촌이나 누가 뭐 법원에 높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 있어도 고급진을 못 항의더라고요. 고엽제가 엄청 막 그랬어 옛날에는요. 지금도 뭐 조용하게 지금 완전히 그뭐 응? 성을 쌓고 있잖아 지금.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박근혜 때는 그 지가 했지만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지 일들은. 지금은 조용히 숨죽이고 있으면서 실속 다 챙기고 있잖아. 예, 맞습니다. 예. 그놈들 누가 좀저 저기 계획시킬 사람 없을까? 나는 박정길 씨가 나는 그좀그 유튜브 하니까 자기 잘 알고 하니까 그 전문 전그뭐 고엽제 이사까지 한 사람인데 뭐그 사람이 나서면 될것 같은데 난그 사람이 그렇죠. 그분 진짜 나오면 되죠. 고엽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한마디 안 하고 말이야 월참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냐 진짜 그 많이 섭섭하네 이거. 할수 있는 방법은 그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그게 문제. 그걸 안 주면 그 일이 끝나지. 그걸 갖다 전을. 그대가 지금 저기 여기 그 그거는 뭡니까? 정부 위원.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뭐안 줄, 안줄 수는 그거는 이제 없어요. 법에서도 정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걸 저기 월남 전우들을 위해서 주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었어요. 그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게 뭐 돈도 많이 벌어놨고 지금 자금도 많고 저 수입도 저뭐 사업도 크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정부 비자금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 껌값이요 지금은. 맞습니다. 정부 인터넷 들어가서 지원금은 껌값이요 지금 현재. 아주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거기는 엄청난 지금 성을 쌓고 있다고. 지방에도 지금 조그마한 그 저기 그 사업을 주고 있거든 지방에도요. 좀큰 사업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돈잘 벌어 예. 빌딩도 많고 해외 골프장도 해외 뭐몇 개씩 있고 말이야. 좀돈 아주 돈 덩어리야 거기. 박종길 그분이 좀더 나섰으면 좋겠던데 지금. 박준일 씨가 말해 그 저기 그 뭐야 고엽제에 대한 걸 하나하나 까발려야지 왜 조용히 숨겨놓고 애매한 말이지 이 불쌍한 저 월참만 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 저 사람 불러 깐족깐족깐족하고 깐족깐족하는데 모르겠어 그 사람이 내가 저 뭐야 고엽제 같으면 말이 고엽제 전후에 내가 회원 가입해 있다면은 아 내가 끝까지 파헤치겠어 그거 아니 난 몰라서 못 파헤쳐 그 사람 잘 알잖아 알면서 왜안 그렇죠. 파헤치는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내가 그걸 근무했다면 내가 까부치는데 난뭐그 사람 월참도 이제 최근에 하는데 고참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맞습니다. 응? 뭐 혼자 또 그래도 힘들고 그러니까 혼자서 뭐 지금 월참 고참 다알 수도 없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월참은 내가 담당할 테니 고참은 말이지 그 사람도 했으면 좋겠어 예, 내가 그랬으면 제발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모임이 나가면 내가 그 불평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이게 왜냐면 고위급 단체도 보면 전원을 인원을 우리가 몇 명이 돼 가지고 쓰려면 저기 보훈처에 신청해 가지고 자기네 단체 돼 가지고 그 인원의 숫자에서 보조금을 받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요. 아, 당연하지. 예, 그러니까 그 인원을 지금 새로 명단을 뽑으라 그러면요 지금 거의 얼마 안될 겁니다. 아, 고엽제는 말이지. 일단, 뭐, 고엽제, 뭐, 등급만 받으면 회원으로 등재시켜버리고, 회원 뭐, 가입하든 말든, 오든 말든 관계없지. 회원 수는, 저 고엽제 등록자는 다 회원이니까, 회원이 엄청 많잖아. 고엽제 등 월참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월참은 뭐, 고엽제 외에는, 뭐, 할수 있다, 이래야 되는, 고엽제는 원래 고엽제는 월참에서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아 그러니까 그래, 퇴직하고 또그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적하고 나오면 되잖아 예를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뭐, 고엽제 나오려면 또 탈퇴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또 뭐, 저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아니 웬만한 그 사람들이 쉽진 지부에 않다고. 가서 나 탈퇴한다면 그말 한마디면 끝나요. 그래서 진짜 끝나버려요 이게. 그러고 월참에도 가입하고 이랬는데, 또 고엽제에서 뭐 대우를 더 잘해주면 월참 올 이유가 없지. 대우 없습니다. 대우 뭐 해줘요? 그, 저기, 한 달에 한번 모이면 지돈 많은 데고 지밥 먹고 오는 건데, 뭐, 아무것도 대우 없어요. 그돈 많은 놈들이 말이야. 그다 높은 놈들 지들끼리 다 빼먹고 전우들한테는 밥값 다 받고 말이야. 예, 아주 지금도, 나쁜 놈들이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밥값 내고 밥 먹고 오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우리 경로당도 밥값 안 내요. 우리 경로당도 말이지 전적지 순례 갈 때, 아, 예. 순례비, 그냥 입회비로, 그냥, 간단한 가입비로 해서 만 원씩만 내면은, 한 10만 원씩 이상 미기가 와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가느냐, 안 가느냐, 인원수 파악하기 위해서, 만 원씩 받는 거, 그거 외에는,
점심도 공짜로 주고 말이지. 여기 매월 회식하는 것도 공짜로 돈 안 받고 매월 점심 사주고 말이야. 이랬는데 경로당도 그래요. 근데 이놈은 사단법인 경로당도 그런데 말이야. 공법단체인 말이야. 월참이나 고참이 경로당만도 못한 놈들 아니야. 그렇지. 보조금 받아가 그건 자기네 쓰고 뭐. 그러니까. 예. 다 풀어야지. 그걸 어떻게 지금 다 지금 높은 놈들이 싹싹싹싹 따까마시 하고 말이야. 밑은 놈들한테 돈 가다가 니 회식해라 그러고. 근데 그 문재인 이 사람 참 문제가 참 일반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이게 국회는 경제다라고 그건 뭐 하는 짓인데. 아 우리 전우들이 우리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뭐 국민들이 책임져야지 뭐 다 그 사람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 뭐 누굴 원망합니까? 자기 다들 뭐 뽑아준 사람들 있지만 뽑아준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뭐. 그래요. 하여튼 뭐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 예, 뭐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랬어요. 예, 급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성진들이 나시더라도 자꾸 뭐 욕만 하고 말이야 뭐 꼬집기나 하고 뭐 이렇게 깐족거리기나 하고 이러지 말고 다 내가 아니 보면은 맨놈들은 말이야 깐족. 사람 약 올리는 놈들이 있어요. 더러운 놈들이. 우리 전우라고 생각 안 해. 이건 어디서 외부에서 온 놈들 아니면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말이야. 간족되고 말이야. 뒤에서 그렇게 하는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 전우가 아니라고 봐요. 나는. 힘을 보태도 못할 뭐 이제 그래 하면 안 되지. 예.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저 사설단체 이런 데 전우들 저기 무슨 저 임의단체 사설단체 이런 저 거기서 대표나 말이 임원 한 사람들 앞으로 그 저 월참이 정상화되면은 그 정관 개정하고 말이지 그 참전자법 개정해가지고 전부 그 자격 상실시켜 버려야 돼. 그 징계해가지고 그거는 공급단체에서요 일을 제대로 하면요 사단체가 자들이 없어집니다. 그 공급단체를 안 하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지. 공급단체에서 그 법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정관 뭐 이제 법이지만서도 법적으로 해야지. 법 안 하면 또 재판 걸리고 골치 아프니까 법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제재해 버리면 그거 다 끝나. 아니 끝나는 그 사람들을 뭐 그 끝나는 것보다도 이게 공급 단체가 전우를 위해서 일을 뭔가 규모 있게 하면은 그게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야, 지금까지는 못 했지만 앞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면 그게 자주 없어지지 그야. 그 사람들 예. 뭐 이제 아니니까 그는 자동적으로 지금까지 몰라서 못 했고 이제는 이제 알았으니까 해야지. 예. 예. 그걸 얘기하는 거지.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전우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구독은 무료, 좋아요는 관심으로 사랑이 되며 카톡이나 SNS로 전파해서 공유합시다.